넌 말 거니? 자, 안녕하십니까, 알쟁이 여러분들. 알약농장의 브이더 알약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르는 다양한 공벌레들 특집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양한 공벌레들 영상,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자, 고고씽. 자, 알약농장입니다. 이제 제가 키우는 다양한 해외종 공벌레들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자, 첫 번째는, 공벌레 중 최대종인, 아르마딜리즘 그라눌라 친구입니다. 엄청 많죠? 애들이 왜 이렇게 바글바글하게 있으면 징그럽다 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는 말해서 많이 줄었네. 근데 이렇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보면은 또 그런대로 괜찮거든요. 눈하고 살짝 오리까지 지중해서 귀엽지 않나요? 눈도 있고 매콤하게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있으면 귀엽습니다. 애들도 뭐 물론 저는 많이 있어서 귀여워요. 그래서 공벌레 중 최대종으로 자라는 아르마딜리즘 그라눌라튼이고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말도 자주 한 것 같은데 공벌레 중 최대종 메가볼 얘들이 아니냐 하시는데 메가볼 얘들은 공벌레과가 아닙니다. 걔들은 구슬노래기 혹은 공노래기과 밀리패드 얘들이지 이렇게 등강류 얘들이 아닙니다. 하고 간단하게 오늘은 관리하는 모습도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자작 사료를 씁니다. 제가 직접 만든 사료고 가루 형태 사료를 써요. 가루 형태 사료가 장점으로는 뭐 구석구석에 박힌 유체들도 잘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한데 단점으로는 양 조절을 잘못해 주시면은 치우기가 어렵죠. 곰팡이가 잘 피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려줍니다. 그냥 그래서 숙련되지 않는 분들은 가루사료를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곰팡이를 피울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수분 공급도 그대로 해버리고 바닥지에 조금 스며들게 해줘요. 애들이 알아서 분해할 수 있게 좀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다. 다음 공벌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공벌레 요즘 인기 엄청난 제브라 공벌레입니다. 물론 저도 분양을 많이 했으나 저는 분양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분양 리스트를 내려놨는데 조만간 다시 분양을 시작할 것 같아요. 자, 제브라 공벌레입니다. 얘들이 겁이 많죠? 자, 제브라 공벌레를 번식은 이제 꽤 많이 됐어요. 조만간 분양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하얀 제브라 공벌레 있죠? 뭐 이런 애들 보고 탈기가 아니냐 뭐 탈피 직구가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는데 얘는 똑같은 마플라튼 종의 루나라는 목표입니다. 제가 국가로 일개일 사장님 통해서 받아왔는데 얘는 수컷만 온 것 같더라고요. 다섯 마리로 왔는데 그래서 이거 이대로는 절멸이다 해서 얘들은 이렇게 일반 마플라튼이랑 같이 합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세대 발현까지 보면은 루나 애들이 나오겠죠. 참고로 뭐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저 루나무풋 한 마리당 3만원 넘게 데려왔습니다. 비싸요. 지금 유체 아성체급들은 제법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래도 아직 제가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 제브라 놈들은 제가 한 100마리 좀 넘어가길래 이거 분양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일주일 만에 10마리도 안 남았어요. 얘들은 적당히 나온 걸로 분양 시작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저 절멸합니다. 이거 진짜 일단 귀여운 제브라 공벌레들이었고요. 한 마리 좀 줌해서 보여드릴게요. 쟤는 찍기 싫은데. 자, 이렇게 생겼고요. 공벌레 특성상 당연히 만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파티드 폼이 있고 밴디드 폼이 있습니다. 밴디드 폼은 말 그대로 그 얼룩말 무늬, 줄무늬 무늬고요. 그게 일반적인 형태고 여기 무늬가 깨져서 스팟 모양으로 자란 애들이 있습니다. 얘들도 유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애들만 모아놓으면 이런 애들만 나와요. 이렇게 줄무늬 폼은 또 줄무늬 그대로 얘 줄무늬 폼이 아니네. 비교적 줄무늬 폼. 조금 깨졌네요 무늬가. 자, 먹이 주고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자기 사육장에 애들이 얼마나 먹는 애들인지 파악을 해야 돼요. 가루 형태 사료를 쓰시려면
예, 제브라는 이 먹이를 많이 먹는 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이거 물 공급하는 물에도 약품 처리를 조금 해놨어요. 제가 판단할 때 이 약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약품을 좀 넣은 첨가를 했는데 뭐 검증되지는 않았으니까 나중에 효과를 한번 밝힐게요. 한 반년 정도 써오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몬테네그로고요. 자, 보시면은 사육장만 보셔도 아시겠죠.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마리 없습니다. 이렇게 무늬하고 발색이 예쁘기로 유명하죠. 지금 뭐 유체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몬테네그로 유체를 길러보신 분이 계신다면 알 거예요. 얘들은 유체를 성장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느려요. 안 커요, 안 커 그냥. 얘도 한 마리 줌해서 보여드릴게요. 무늬가 진짜 그림 같지 않아요? 말고. 자, 이 그림 같은 무늬를 가진 몬테네그로입니다. 몬테네그로. 아, 클루기 몬테네그로입니다. 클루기가 좋고 몬테네그로는 얘들의 서식지이고요. 뭐, 서식지에 따라서 조금씩 형태나 발색이 다르다고 하네요. 클루기 좋고요. 클루기도 먹이 많이 먹는 종은 아니에요. 볼게요. 자, 다음은 재팬입니다. 이에 제가 공벌레들이 뭐 분양도 많이 나갔지만 도매가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마릿수가 많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일단 재팬들 땅에 잘 붙여있죠. 최근에 바닥질 보충해줬거든요. 재팬 알비노들이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자랍니다. 붉은스러운 마녀가 있는데 얘는 거의 레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젤리 같은 외형으로 나름 매력이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한 마리 또 줌해서 보여드리면은 야 오므려 다리 보이면 괜찮아. 괜찮아 안 징그러운데 보시는 분들이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다리 올리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므려 한 마리야. 이 종이 겁이 없고 해발이에요. 되게 해보시면 좋아요. 이 정도 막 진짜 이 종 거의 1000마리 가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종이 워낙에 구매가 잘 나가는 절멸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짜 저는 당분간 분양 좀 줄이려고요. 도매도 이제 안 받고 당분간은 좀 종들 좀 늘리려고요. 아, 다리 줄죠. 자, 넘어가 볼게요. 매직 포션입니다. 이 종은 뭐 불가래 종 중에 뭐 제일 인기가 많은 목표인데 제가 최근에 경매를 진행했었어요. 이 종류로 5마리 10만원으로 했던 물가 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찾으시는 분들께 분양을 해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좀 고가에 분양이 나가고 이렇게 하얀 발색에 자세히 보면은 막 노란색 검은색 반점이 보이는 게 특징인 애들이고요. 이렇게 투명한 발색에 노란색 검은색 반점들이 노란색 검은색 반점들이 있고요. 귀여운 대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종은 아까 그 종하고 똑같은 종이에요. 매직 포션하고. 근데 이제 목표가 다르죠. 레드 목표입니다, 얘들은. 근데 똑같은 종이라고 하는데 키워보면 똑같은 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외형적이나 이런 것 차이는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성장 속도 차이가 너무 나요. 일단 얘들은 먹이도 똑같고 온 속도 모든 게 똑같거든요.
네, 매직 포션하고 성장 속도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2배 이상?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매직 포션이 훨씬 빨리 큽니다. 제가 볼 때 성체 사이즈도 조금 다른 것 같고, 물론 같은 종인데 뭐 로컬이나 뭐 유전 묶임에 따라서 그런 게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일단 체감상 진짜 다른 종급으로 성장 속도나 차이가 심합니다. 일단 레드 성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줌 한번 또 당겨 드릴게요. 제가 뭘 물고 있는 거야? 자, 이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한번 보여줄래? 자, 이런 모양이고요. 이 접사 렌즈가 있으면 눈하고 다 보이는데, 제가 접사 렌즈가 없다 보니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레드 공벌레였고요. 참고로 매직 포션이나 이 레드 공벌레 원종은 아르마딜리즘 불가레라는 종이고요. 이 종은 한국에도 사는 종입니다. 그런데 한국 종은 이렇게 다양한 발색의 모프는 없죠. 근데 한국 종, 한국에도 사는 종이 모프라 해서 그런지 더 종이 많을 것 같아요. 하고 번식도 잘 되는 편이고.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공벌레계의 빛 캐스트로입니다. 진짜 얘만큼 분양 잘 나간 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잘 나가는데 외형 보시면 그럴만합니다. 짜잔. 일단 초대형 공벌레고요. 발색, 외형 장난 아닙니다. 일단 뭐 활동성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점박이 무늬, 야광빛 무늬에 긴 하얀 스커트 인기가 장난 아닙니다. 얘는 줌 얼마 안 땡겨도 줌 한 것도 지금 보이네요. 자, 이런 외형이고요. 한번 말아볼래? 잘 안 말아요 얘들은. 대형종 벌레치고 얘는 겁이 없어요. 그냥 안 말아요 잘. 저 주변종인 줄 알아요. 만 모습을 찍고 싶은데 안 말라고 하네요. 귀여운 녀석이야. 넌 말 거니? 자, 이런 외형이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유치나 아성체급들도 조금 있습니다. 분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얘들은 이제 말일 수가 없어요 거의. 공벌레들은 진짜 항상 얘들이 없어서 분양이 안 나갑니다. 글 올려놓고 한 달 지면은 개별 상태가 돼버려요 그냥. 뭐 알아서 나와서 모릅니다. 하고 뭐 저 사육장 보시면은 한쪽에만 이렇게 환기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열이 가해지는 부분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여기는 열이 가해지고 습도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고온 중이고, 고온 핫존의 드라이 존이죠. 따뜻하고 건조한 지대. 이쪽은 열이 가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습하고 온도가 낮은 지대입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셔야, 뭐 이렇게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얘들은 잘 사는데 해주시는 게 더더욱 좋습니다. 안 해주셔도 잘 살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니까. 이종도 요새 인기 많은 종입니다. 아르마딜리즘 프론티스트레일 겁니다. 얘들 이름도 헷갈려 이제. 얘들도 대형종 공벌레고요. 세부리 공벌레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얼굴을 보면 세부리를 닮았대요. 이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새부리가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는 분인 것 같아요. 야, 말아봐 한번만. 제발 한번만 말아줄래?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뭐 새부리 닮은 건가 이게? 말아볼래? 얘들이 공벌레인데 안 말아요. 넌 제일 많아. 자, 새부리를 닮았다고 하는데 그다음 새부리 닮 이게 새부리를 닮았나요? 새부리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쿠바리스라고 해서 공벌레 끝판왕 계열이 있거든요. 걔들하고 외형이 닮아서 인기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얘들도
없어요. 다음은 또 아르마딜리즘 페라고 합니다. 아직 성체급은 아니에요. 근데 뭐 얘들이 외형적으로 막 화려하진 않은데 저는 좋아합니다. 이 외형을 한 마리 나와볼래? 얘들은 유체로 받아서 막 큰 애들이 없는데 소리로 다 이거 도가 나와 살짝 거친 듯한 살짝 거친 뭐 현무암 같은 외형 그 외형이라서 전 좋아합니다. 살짝 거친 물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아직 뭐 번식은 사이즈 번식은 아닌데 이제 살짝 번식은 사이즈가 되죠. 밥물아 자 지금 보여드릴 애들은 오피시날리스 아르마딜리즘 오피시날리스라는 종인데 이 종은 겁이 엄청 많아서 항상 말고 있고 그보다 더더욱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들은 유일하게 소리를 내는 공부를 내요. 이렇게 해서 위협을 느끼면 하면서 피싱 위협하는 소리를 내는데 마이크가 없으면 안들려요. 진짜 작거든요. 그리고 안내는 애들도 있어요. 소리 좀 내볼래? 들리시나요? 마이크 없어서 안들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외형을 가졌고요. 솔직히 외형상 미안하다 친구야. 솔직히 외형상 막 화려하고 예쁘진 않아요. 근데 나름 동글동글하게 이마도 되게 넓고 나름 귀엽게 생겼어요. 그리고 소리 내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얘들은 먹이 진짜 조금 먹거든요. 얘들은 또 반건계 이정도 습도로 조금만 주고 넘어갈게요. 슬슬 마지막이네요. 아르마딜리즘 나자튼 피치라는 종인데요. 지금 많지는 않아요. 얘들도 최근에 분양이 나가서 자 얘들은 아성체급입니다. 이상하게 성체급들이 없어졌어요. 얘들도 뭐 제가 초창기 때부터 키운 종인데 자 이런 외형이고요. 얘들은 우리나라에도 사는 종의 피치목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식 이름으로는 흔히마 공벌레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마가 커요. 그리고 얘들이 외형적으로 은근 잘생겼어요. 전 얘들 외형 되게 좋아요. 자 일단은 영상 여기서 마쳐보려 하고요. 모든 공벌레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뭐 반응 괜찮고 여러분들이 뭐 괜찮다 하시면 다음 영상은 쥐며느리 특집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쥐며느리 특집이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개구리 영상 올려달라 하시면은 다음 영상 개구리 영상으로 준비해서 올릴게요.